수도권에 있는 122개의 공공기관들을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다른 지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 비해서 대구 경북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인규 전 DGB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구속 이후에도 2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사외이사들입니다. 쇄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소멸 위험 1순위에 오른 의성에서 마을 살리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의 대표사적인 월지에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녹조 제거에 성과를 낸 업체 대신 다른 업체를 선정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6일 목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도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에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청명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안동 16도, 봉안은 1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은 27도, 봉안은 26도가 예상되면서 기온차가 크게는 10도 이상 나겠고 아침과 저녁으론 날이 선선해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대구 경북은 공기질이 깨끗한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불쾌지수 또한 보통에서 높음 단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을 볕은 좋지만 장시간 바깥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오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지 올 초에 발주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과 궁합이 잘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전시장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주셔서 공공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또 창업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이 하고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현 정부 내에는 없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이 아니라 현재 내려가 있는 그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 산업하고 경기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 엔진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오늘도 대구은행 관련 소식 전합니다. 박진규 전 DGB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구속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사외이사들인데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가 사외이사인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은행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한 보수위원회가 2억 원쯤 되는 석달치 보수를 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지만 금융감독원은 보수위원회 결정에 의문이 없지 않다며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건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못해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기업을 망치는 사례를 수없이 겪은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은 감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수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사외이사들은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에 있어 경영진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낼 때도 사외이사는 예외였습니다. 사외이사들이 선출한 김경용 은행장 내정자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사외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오늘날 이렇게 망가뜨린 그 주역들인 이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사들이 반드시 이참에 물러나야 되겠죠. 디지비 내부에서는 은행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사외이사부터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소멸 위험 1순위에 오른 의성에서 마을 살리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의 주도로 기획된 이 실험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5명의 외국 스토리텔러들이 참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전파합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김 씨와 풍산 유 씨 집성촌인 사촌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실험에 참가한 미국과 호주 등의 스토리텔러들입니다. 지난 7월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선발돼 모두 자비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은 9월 한 달 동안 사촌마을에 살면서 한국의 전통과 농촌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전파 수단은 유튜브와 SNS. Definitely talking about the stories that originated here, the what we've learned about from Grandpa Manchuang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eople to the land and how the land is flourishing in response. Where we can speak the spoken word in amongst people that comes from the heart and the soul that unite us. 이 실험의 기획자는 K-스토리텔러로 알려진 김승아 씨. 김 씨는 지난해 K-스토리텔링 월드투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세계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렸습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는 올 가을 실험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이제 1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는 4월, 5월, 6월, 그다음에 9월, 10월 총 5회에 걸쳐서 더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 1순위로 지목된 의성에서 민간 주도로 이 같은 실험이 시작되자 의성군도 지역 회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런 행사를 하는 이러한 사업 등 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노력 사업들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촌마을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끝나는 내년 10월에는 전 세계 유명 스토리텔러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개학과 함께 지역 4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사고 환자가 무려 4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취재진이 내막을 들여다보니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일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3355 모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이틀째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겁니다. 구미 형남중학교, 구미 옥계, 야은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설사 같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학생은 400명에 이릅니다. 금요일 날 휴식을 먹고 돌아갔는데 일요일 날 증상이 있다고 하네요. 집단 식중독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들 4개 학교는 개학 이후 한 업체가 위탁급식을 해왔습니다. 급식소 증축과 보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 유찰 끝에 겨우 위탁급식 업체가 선정된 데다 3천 원 중반의 급식비로는 품질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4개를 동시에 급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된 상태로 급식을 하고 그래 했는데
교육당국은 집단 식중독 사고를 막겠다며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가 학생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 내 급식실 현대화 공사 대상 학교는 750여 곳에 이릅니다. 1년에 이 가운데 3, 40여 개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여름방학 때 시작되는 공사는 개학을 넘겨 10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엔 자체 급식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학교가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식 단가가 낮은 데다 2, 3개월만 급식을 제공한 업체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체 급식에 비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도내 학교는 석 달가량 대체급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위탁급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구미와 상주 초중학교 네 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경북도 교육청은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대상은 초등학교 3곳 학생 1,600여 명과 중학교 1곳 학생 220여 명입니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우는 경우 학교에서 한 끼당 급식 지원비인 초등학생 2,600원, 중학생 3,100원을 중단기간 각 가정에 지급합니다.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통해 급식하면 하루당 급식비 4,000원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부족분을 학교에 지원합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인 월지에는 해마다 경관을 해칠 정도의 녹조가 발생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녹조가 발생했는데 웬일인지 경주시가 지난해 녹조 제거의 성과를 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경주 대표 관광지 동궁과 월지.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폭염과 심한 가뭄으로 6월부터 녹조 라떼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도입한 업체는 50일 만에 녹조를 잡고 경주시도 수소 이온 농도와 투명도 등 개선된 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업체는 올해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3월달쯤에 가능한 빨리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업체가 이미 정해졌다라고 했. 문제는 미국 기술을 도입한 새 업체가 지난 4월부터 녹조 제거에 나섰으나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업체 선정은 올 6월에 퇴직한 간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그 과장님이 다 제거해갖고 올 6월 말에 과연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선정을 다 해주셨습니다. 또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1, 2차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을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경주시는 월지 녹조는 수질 불량과 사인 퇴적물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큰 만큼 해마다 업체를 바꾸어 수질 개선 효과를 비교해보자는 취지에서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또 요약을 테스트해보고 또 우리가 성분 검사 내지는 녹조의 발생량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좋은 특허 약품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낸 업체를 검증 안 된 업체로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물 흐름이 더딘 곡선이 많은 구조인데다 불투명한 행정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 사적지의 녹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역사 50년 만에 최초로 직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포스코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과 함께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포스코에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산별 노조가 설립됩니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노조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앞으로 총회 등을 거쳐 국내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한 경영 문제로 줄곧 노조 필요성을 느껴오다 최근 삼성에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면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노동 정책이라든지 그런 뭐
근로자의 평등권 뭐 이런 게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강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삼성 노조나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게 노조는 설립 선언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 포스코가 경영진의 정경유착과 잘못된 투자로 추락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영권 승계 시스템을 노조와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노조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과 새로운 산별 노조로 두 노조 체제가 양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내부 감시가 활발해지면 포스코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업재해와 정치권의 외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그 국민기업으로서 포스코가 제대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봐서 새 노조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 조합원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생활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농식품 소비 행태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찾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장을 자주 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 농식품 구매는 연평균 24%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기도 좋고요. 외출하기 힘들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배송도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채소도 소포장으로 손질된 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저희 가족 수가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해서 재료를 해서 먹는 것보다는 조그만하게 포장돼 있는 걸 하면 낭비가 되지 않고 바로바로. 싱글족 증가와 맞물려 건강과 맛을 공략한 가정 간편식도 집밥을 대신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쌀 구매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쌀 가공품 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구매가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에 맞는 품종 개발과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 마케팅 기술. 지역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을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를 매주 가정으로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이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식탁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농업과 유통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가 대구시 취수원 이전 추진단을 지원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특위 활동 계획을 보면 특위의 목적이 대구 취수원을 해평 광역 취수장 부근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사실상 밝히고 있다며 낙동강 전체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 배추와 무 등 채소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9월 가격 전망 자료에 따르면 배추는 10kg당 13,000원, 무는 20kg당 22,000원으로 평년보다 4,000원에서 9,000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배추는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0월에는 지난해 수준 이하로 가격이 낮아지겠지만 무나 당근 10월에도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청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정상 지급 여부와 선원 임금 체불 실태를 오는 18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해수청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진행 중인 영일, 만항, 북방파제 공사 등 15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선원 임금 체불 취약업체 6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안동 16도, 봉화는 1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7도, 봉화는 26도가 예상되면서 일교차가 크게는 10도 이상 나겠고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는 날이 선선하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대구 경북은 공기질이 깨끗한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이 예상되고요. 불쾌지수 또한 보통에서 높음 단계를 보이기 때문에 가을 볕은 좋지만 장시간 바깥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8도, 영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영천도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6도, 김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7도, 김천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6도, 영주 15도로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27도, 영주 26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오전엔 비가 내리다가 조금씩 그치겠고요.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